오, 맛있겠다. 되게 귀여운 바지도 많네. 완전 싸. 대박이야. 나 이거 여러 개 사가야겠어.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둥이 여러분. 오늘도 라운스럽게 2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일본 도쿄입니다. 짜잔! 지금 시간이 12시예요 이제 곧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일본에 오면 꼭 먹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므라이스인데요, 일본에 오므라이스에 있는 그 계란이 진짜 맛있거든요.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계란이랑 조금 다른 느낌? 어쨌든 저는 그 오므라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첫 일정으로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고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간 소감을 남길 수 있는 메모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버 라온 왔다 간. 맛이 기대된다. 와,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어. 무슨 크림 같은 느낌. 엄청 부드럽다. 오이시. 두 번째 일정으로는 제가 빈티지 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빈티지 샵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여기 가볼게요. 한번 여자 옷도 있어 보이고 약간 박시한 남자 옷도 제가 자주 입어서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빠의 귀엽다. 저 약간 요즘 이런 바지 있잖아요. 서커지만 활동하기 좋은 이런 바지. 이런 게 좋더라고. 얘 되게 예쁘다. 이거 자체가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 쟤 귀엽다. 쟤 귀엽다. 얘 되게 귀여운데요, 이거?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고고! 저는 이런 스카프를 손목에 두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연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오는데, 지금 파란 색깔 스카프는 없어서 얘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션의 완성. 이 가방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약간 에코백 같은 스타일인데 배낭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겟또! 슈! 야! 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세요! 12,710엔 나왔습니다. 13만원 정도 나왔어요. 괜찮나요? 거의 여기서만 50만원어치를 샀는데, 이렇게 샀는데 50만원이에요. 제일 비싼 옷이네. 얘는 슈프림 옷이고요. 그냥 박시하게 떨어지는 옷인데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이 모자 너무 귀여워. 여기 직원분께서 내가 꼭 질러야 하는 것들만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는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영상 찍을 때 활용하려고 샀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의 바지. 귀엽죠? 이거랑 입을 위에 티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직원분께서 얘를 딱 주셨어요. 이 뒤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귀엽죠?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이 남방을 샀어요. 잘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포인트 자수들이 많아가지고 예쁩니다. 굿! 탕진잼! 저는 지금 시부야에 프리쿠라를 찍으러 왔습니다. 일본인 친구들 중에 이런 프리쿠라를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요. 끝!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역시 일본 프리쿠라만의 개성이 담긴 것 같아요. 약간 한국에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일본 프리쿠라는 눈이 이렇게 크게, 얼굴 이렇게 작게, 내가 아닌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굿! 이제는 제가 일본에 오면 꼭 가는 돈키호테를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이 시부야거든요. 시부야에 메가 돈키호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어요. 이거 완전 좋다. 제가 항상 이 미스트를 사용하는데 한국에 이만한 사이즈가 없거든요. 이게 괜찮다요. 이거 제가 쓰는 샴푸인데 한국에서 하나에 3만 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168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조금 안 될 거예요. 완전 싸. 대박이야. 나 이거 여러 개 사봐야겠어. 왜 이렇게 싼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거지? 나 이거 사야 되겠는데? 빛이에요, 빛. 근데 엄청 예뻐. 약간 내 머리랑 비슷하지 않나? 아닌가? 아, 이제 또 눈 돌아간다, 이제 나. 귀여워. 이번에 강아지 이거 하나 사볼까요? 우리 호떡이 입혀볼까? 이게 진짜 귀엽다. 호떡이 이제 좀 커가지고 큰 걸로 사줘야 되는데 얘는 괜찮겠다, 그쵸? 얘는 그냥 팔 안 껴도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와, 사람들 대박. 여러분, 저는 돈키호테 쇼핑까지 다 마쳤고요. 저녁으로 규카츠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엄청 배고파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규카츠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어. 대박. 오늘 모처럼 자유시간이라 날씨가 좋았으면 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쿄는 그냥 간단한 맛보기 정도밖에 안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제대로 놀러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빌어봅니다. 저는 마저 밥을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